자, 여러분들 여기는요 일본 오이타현 유후인에 위치한 코토노카신이라는 온천이 딸린 료칸입니다. 훨씬 느껴지는 료칸의 실내입니다. 온천. 야, 마을이 되게 이쪽 유후인 이쪽은 와 뒤에 산이랑 아 겨울이 와도 되게 이쁘겠다. 오, 숙소 근처 마트 왔는데. 지금 이쪽에 그 특산물로 요게 또 맛있는 것들이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. 아, 방금 저 온천을 마치고 어제 지금 아침 비행기 타고 오는데 잠을 한숨도 못 자고 왔어요. 그래서 너무 피곤해가지고 온천물에 제가 딱 들어갔는데 와 그 순간 몸이 쫙 뭐 공중에 뜬 것처럼 팍 퍼져버리네요. 어우. 자 여러분들 예. 신기한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. 요게 이제 아신 분들 아실 텐데 그 아사이 예. 슈퍼 드라이 아사이 대생이라는 건데요. 요게 캔 생맥주예요. 이거 굉장히 좀 신기합니다. 자 보시면 이 캔을 따면은 야 요 거품이 싹 나요. 생맥처럼 거품이 점점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? 오야 신기하네. 여기서 상당히 맥주 맛을 좀 부드럽게 해줍니다. 와, 아 진짜 부드러운 끝판왕. 그리고 규슈 명란이 또 이게 맛있는 게 또 많이 나온 많다고 하거든요. 요게 조금씩 맥주나 뭐 술안주로 해가지고 먹기 괜찮고 야 밥이랑 같이 먹어도 이거 죽이겠다. 오늘 좀 여기 온 김에 리뷰를 하려고 연두부랑 뭐 이거 저기 마트에서 파는 것들 몇 개 사왔는데 아 도저히 오늘은 못하겠습니다. 아 오늘은 이제 여기서 그냥 이거 좀 맥주 딱 한 캔만 먹고 쉬도록 하고 내일 또 활기차게 새로운 컨디션으로 또 한번 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요 야 오 와 야 이거 벚꽃 떨어지는 거 봐. 오 이거 동전 같은 거 1엔짜리들 딱 올려놨네. 아, 일단 또 기념품 샵 없으면 안 되죠. 양말 봐라. 여기는 여기는 다자이고 여기 진짜 이 스타벅스가 현재도 유명하대요. 뒤로 가. 영란 오빠 한번 먹어보자. 무슨 맛일까? 어떻게 명란 그 짭짤한 맛이 또 있다. 아 후쿠오카 힐튼. 자 후쿠오카 저 식료품점인데 24시간입니다. 오.
해산물이랑 회도 많고 일단 이쪽에 명란 유명하다고 해가지고 명란 명란만 하긴 뭐하니까 뭐라도 좀 사고. 자, 사랑하는 사장님들, 낮에 해 떠 있을 때 좀 가족들과 함께한 점심 관광은 끝났고 이제 우리 아들까지 씻기고 저는 이제 퇴근을 했습니다. 하면서 왜 퇴근하고 나서 하는 일이면 이거 뭐지? 특근인가? 야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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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이제 본업을 한번 충실해야죠. 대생이라고 요게 텐생 맥주예요. 요걸 잡고 참치캔 따듯이 툭 따면은 거품이 확 생맥주 같은 거품이 싹 올라옵니다. 오. 이게 마시면 한번 마신다고 이게 그 거품이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마셨잖아요. 보이시나? 거품이 슬슬 또 올라오고 있어요. 야, 이거 좀 우리나라에도 나오면 좋겠다. 굉장히 부드럽습니다. 사사. 아. 아, 여기 또 같이 놓으니까 그래도 제법 모양 난다. 자, 우와. 신나게 떠들고 있어요. 녹화를 안 눌렀네. 지금 엄청 웃긴 장면이 엄청 많이 나고 재밌는 장면 엄청 많았거든요. 다 날라간 거 아니야. 여러분, 저 돈가스 같은 경우는요, 튀겨놓은 거 사 먹지 마세요. 이건 튀김이 아니라 거의 물에 삶아놓은 것 같아요. 지금 오래되니까 튀김옷이 전혀 바삭거리지 않으니까 수육 먹는 느낌이야. 달아요, 달아. 엄청 달아. 깍두기는 더 달아. 설탕 절여 놓은 것 같아, 완전. 아, 저 일본식 너무 맛있고 다 좋은데. 야, 요걸 한국에서 맛있게 먹어본 요 세 종류는 좀 너무 달다, 양념이. 아. 자, 맥주 하나 더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. 아사이 대생. 이건 좀 덜 시원한데? 밖에 있다가 좀 들어간 줄 맞는 것 같은데요. 아, 이거 시원하게 해야겠구나. 미지근할 때 따니까 거품이 엄청나게 올라오네. 이게 생 거품이 보이세요? 지금 두 모금 먹었는데 지금 거품이 또 올라온 거? 부드럽고 맛있는데, 야, 요게 완전 좀 시원하게 했을 때 먹어야 되겠구나. 규슈 지방 특산물 명란 연두부에 한 입. 자, 아우, 꼬치. 따뜻할 때 먹거나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어야겠네요. 달고 식으니까, 와, 개인적으로 형 안 맞네, 기호에. 설마 나 지금 참치 먹은 거 하나도 지금 안 들어갔나? 그 참치 블럭 참치 그거 하나 통으로 다 뜯어 먹었거든요? 그게 안 들어갔나? 안 들어갔으면 내일 다시 그거 하나 사서 먹어. 그 와중에 요거 진짜 맛있다.
여기 금액 이만큼 해가지고 만 원 안 하는 금액이었던 것 같거든요. 여기 진짜 맛있었어요. 여러분 죄송한데 오늘은 좀 망한 것 같아요. 오늘은 좀 망한 것 같고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. 네, 음식은 제가 없습니다. 이걸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잘 못 먹은 잘 못 싸운 제가 집니다. 카메라 역시 제가 없습니다. 네, 제때 이 그 창을 눌렀는지 확인 안 한 제 탓이고요. 맥주는 제가 없습니다. 이 맥주 시원한 상태에서 탁 따면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진짜 맛있는 그 맥주인데, 아 오늘 호텔 냉장고가 좀 잘못한 것 같고, 그리고 자 여러분들 오늘 영상 좀 망한 것 같고, 자 전 다음 영상에서 한번 명예 회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.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바이바이. 야, 여기는 나가사키입니다. 여기 전망대에 왔고요. 이게 지금 비가 좀 와가지고, 날씨 좋을 때 보면 더 대박일 것 같긴 한데, 아쉽네. 야, 여기가 나가사키 시안바시 거리라는 곳인데, 여기 또 뭐 나가사키 짬뽕 라면 집들이 또 맛있는 데가 많대요. 자, 많은 인싸분들이 오시다 가셨나 봐요. 야, 사실 처음 맡아봤더니 향이 막 좋은 향은 아니에요. 그냥